오늘은 창세기 39장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 긍정과 감사의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과 감사의 기적. 절대 긍정과 감사의 기적.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잘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이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가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참 재수가 없다, 운이 나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은, 시험은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대 우리의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17살에 꿈을 꾸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그가 확신하고 그 꿈을 자랑했습니다. 형들에게, 부모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이 없는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동생을 붙잡아서, 형님도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우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 애굽의 시대장,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정말 그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고, 물건처럼 사고 팔았고,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피면 등에 채찍이 때려지고, 병들면 치료도 해주지 않냐고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바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요셉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완만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잘 섬겼든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까지 맡겼던 이 요셉을 어느 날 아내가 참소하는 말을 듣고 그냥 진노해서 요셉의 변명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죄수로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장 보디발이 심히 노하였습니다. 자기가 신이 많은 가정 총무였기 때문에 불러다가 너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그냥 아내만 말 듣고 진노해갖고 너는 다시는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햇볕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왕의 죄수만을 가두는 특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감옥은
왕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왕이 사면해 줘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인데 왕은 요셉의 요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곳에 요즘으로 하면 종신형, 무기징역을 살려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원통에서 속이 터져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갈다가 그냥 얼마 안 돼서 스스로 병 들어갖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절망의 감옥에서도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차 나를 큰 힘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연단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도 요셉이 원망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밤잠을 자지 못하며 원통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는 불평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말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에 초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다고 하면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면 아직도 신앙이 초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절대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 불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우리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절대긍정 절대감 감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에서도 복이 임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 없이 들어온 모습을 알게 되고 간수형이 그를 인정해 주어서 그런 감옥에서 모든 감옥을 돌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로 설명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 요즘 말하면 교도소장입니다. 교도소장은 요셉을 보는 순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 없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실세인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교도소장이 그를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권한 대행이다, 이제부터 감옥 전체를 다 맡아서 죄수를 다스리라고 열쇠 꾸러미를 맡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죄수 들어온 죄수를, 죄수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맡겼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우리 짓밟고 우리 힘들게 하고 억울한 자리에 몰아넣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가슴을 피고 맡겨진 일을 주님 앞에서 당당히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 이 고난이 반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여같이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반하여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들이 참 급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오해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배운 다음 우리가 연단을 배웁니다. 연단은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지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듬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다듬어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도 감옥에 들어와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에 우리가 붙잡혀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이 잘될 것이니 믿고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 것이냐 원망 불평하며 살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가느냐 파멸의 길로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옳은 행위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직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고집이 세고,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감사가 넘쳐나면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는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그 뒤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감옥에서 그가 형통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모순적인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런 좌절의 자리에 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열려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절대긍정을 절대감소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종신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그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왕의 최측근 신하를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절망의 감옥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시대장 보디발은 너는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고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가 나갈 최선의 길을 예비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술 맡은 관원과 떡굽는 관원 둘이 들어왔는데 관원장이라 보니까 장관급 신하가 둘이 들어왔습니다. 두 신하가 바로왕의 미움을 사서 들어왔는데 같은 날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요셉이 듣고 꿈을 해명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그 장관 자리로 복지될 것입니다. 또 굽는 관원에게는 당신 3일 후에 사형 집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마튼 관원장이 아이고 내가 풀려나면 내가 매일 발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이 죄 없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서 당신 풀려나게 해주겠소 얘기해놓고 나서 딱 풀려나고 나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싹 잊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따르다고 제가 풀려만 나면 왕에게 해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온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이제 내일이면 소식이 오겠지 모레면 소식이 오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아마 요셉 기다렸던 그 2년은 그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옆에서 시중 들다가 아 참 왕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죄가 없이 들어온 히브리 청년을 봤는데 그 사람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까막해져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잡혀왔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 복지된다고 하는 그 정말 생명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너무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또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만 바라보면 절대 시험 들진 않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두 번 꾸는데 아무도 꿈을 해먹하지 못해요. 그제서야 아 꿈 그 요셉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와라. 4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애굽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년 그 후에 7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흉년이 다가와서 정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터이니 7년 풍년일 때 잘 준비했다가 다가올 흉한 그 흉년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바로왕이 그 말 듣자마자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그를 그 자리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를 총리로 그냥 승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전체 이같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감옥 죄수로 넣어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딱 우리나라만 국무총리 올려놨으니 그래 보세요. 41장 40절로 43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야, 이런 일이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치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믿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애 충성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 간증으로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모님은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리엔 맥코이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라는 책이 이제 주장 출판사에서 출간돼 나왔는데 2010년도에 이 사모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되는 중에 2년 후에 이 암이 전이가 돼서 간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은 수술 받고 나서 5년 내로 재발하지 않으면 이 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만에 또 재발이 돼가지고 간암이 돼서 간을 또 절제했습니다. 그 와중에 착하게 자라던 큰딸이 18살에 남자친구랑 나가서 동거해서 또 애를 낳네요. 목사님 딸이 엄마가 지금 암 수술을 받고 또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데 나가서 남자친구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애까지 낳고.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갖고 전염성 단핵증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발열, 편도선염, 림프절, 비대 그 병으로 또 고난을 겪죠. 남편 목사님이 또 피부암이 왔어요. 작은 딸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고통을 겪게 됐어요. 하루아침 막 고난이 몰려닥치는데 집중호흡으로도 교회 건물이 침수돼갖고 피해액만 27만 5천 달러 약 3억 6천만 정도 물이 잠겨갖고 보수화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연속되는 고난에 견딜 수가 없는 그 절망에 가장 밑자락에서 사모님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올 땐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이 어려움을 해석해 줬습니까? 본인은 암이 재발됐죠. 남편도 암이 생겼고 딸은 집 나가서 애 낳고 또 다른 딸은 또 병에 들렸고 자기 아들 또 병에 걸려서 정말 교회는 침수되고 어디를 바라봐도 그냥 절망으로 철창에 둘러싸인 마치 요셉의 감옥 같은데 갇혔는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고난과 감옥 생활을 하게 했고 결국 나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는데 내가 그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가출했던 딸이 돌아와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남편과 아들이 딸이 건강을 찾게 되고 남편이 섬기던 그 탐슨 스테이션 철치가 8명에서 2,000명으로 교회가 봉했어요. 지난 25년 동안에. 할렐루야.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모님이 8명으로 출발하고 교회를 2,000명을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는 순간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지 말고 오늘 넘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아, 대단한 사모님이세요. 대단한 사모님이세요. 암과 싸워가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시고 위대한 승리자로 요셉이 감옥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그 형통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귀한 사모님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지금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있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저 전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